유한타증권 실전투자대회 파이널 라운드 지금 수익률 1위 경영왕 여러분 그냥 놔두실 겁니까? 우리가 또 제껴봐야죠. 예. 겨우 300%입니다 수익률. 우리가 못 이길 이유가 없어요. 자 한번 제껴봅시다. 네, 한번 유한타증권 실전투자대회 트레이더 배틀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가하시면 됩니다. 3프로TV 리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 우리 또 소중한 손님 모시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겠습니다. 중국 함 또 우리 국내 최고의 전문가시죠.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이사 오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 소장님과 함께 오늘 중국의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다른 얘기 앞서서 오늘 우리 증시가 중국 그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부동산 뭐 회사 헝다 예. 예 헝다 여기 때문에 엄청 또 영향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잠깐 설명 좀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공동 부유론의 그 희생양이자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지금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 부유론의 희생양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부유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돈 벌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되니까 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터진 회사가 첫 번째가 교육업체들입니다. 주가 80%씩 빠진 네네네. 두 번째가 지금 부동산 회사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지금 78년 이후에 거의 한 40년 가까이 애기 한 명만 낳게 했다가 이제 최근 5년 뭐 이 사이에 이제 두 명을 낳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인구가 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신생아 숫자가 뭐 1,500만, 1,200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마 앞으로 1, 2년 뒤면 1,000만 명 밑으로 내려가면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아져요. 그래서 5월 달에 중국이 애기를 3명까지 낳게 해줬는데 90%가 애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낳냐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사교육 부담이 너무 크다. 두 번째는 우리처럼 집값이 폭등해서 이거 부동산 가격 때문에 애 못 낳는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0으로 만들자.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사교육 업체들을 다 때리자분. 이제 비영리 기관으로 바꾸라는 게 그게 이제 타격을 받은 것이 증시고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엄하게 통제하는데 1번으로 이제 지금 걸린 게 바로 헝다 부동산이죠. 아. 근데 이게 혹시 어떤 분들은 이 중국판 서브프라임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겠군요. 아니면 그건 털이고요. 네. 지금 중국은 애초부터 지금 미국식의 그런 이제 서브프라임 상품이 없어요. 모기지 상품이. 네네네. 그게 일단 없고 그다음에 레버리지가 없어요. 레버리지가 은행, 없다고요? 은행 대출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헝다 같은 경우는 얘기는 이제 외자를 많이 써서 이제 외자를 못 갖게 되면 외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중국 부동산 회사들의 외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헝다 같은 경우는 네. 뭐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중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네. 북쪽 베이징, 상하이, 심천에 각각 이제 메이저 부동산이 있어요. 아 헝다 말고도 그렇죠. 그 네. 헝다는 지방 이제 남쪽 지방의 큰 회사는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대주주가 네. 정치권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뭐 회사 부도 얘기는 벌써 연초부터 나왔는데 그것은 네. 정치적인 이슈가 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부동산 규제 강화에 걸린 네. 거고 이미 뭐 정치적으로는 헝다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리바바가 지분을 국가한테 일정한 부분 넘기는 것처럼 막 그렇게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헝다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회사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현대건설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 부동산 회사라고 해서 막 그런 회사가 아니고 뭐 큰 건설하고 뭐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뭐 이런 회사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약간 다른 게 중국은 네. 부동산 개발상이라고 봐야 돼요. 개발상?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제 건설회사가 네. 준대 중국은 우리 같으면 시행사 있죠. 네, 네, 네. 중국은 시행사가 중심이에요. 아.
아. 근데 우리는 시공사가 중심이고. 아. 아, 좀 차이가 좀 있군요, 우리가. 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여튼 그 헝다가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아이를 안 낳는 문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생각해낸 몇몇 해결 방안 가운데 두 번째로 지금 얻어맞은 게 이제 헝다 같은 부동산 회사고. 그렇습니다. 그게 최고로 이제 타격을 받은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자녀 그 정책이 증시에는 엄청난 호재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는 뭐 중국 증시 저거 큰일 났다, 뭐 외국인 돈 다 뺐다, 뭐 중국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난무하는데 네. 그거는 팩트 체크하면 다 엉터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중국 증시가 연초 대비해서 사상 최고치예요. 그리고 아, 지금 그래요? 최근, 네, 많이 올랐어요. 최근 38일 동안 7월 이후에 비디 네, 초심 사태 이후에 이게 하루 일거래 대금이 1조 위안 180조 원이 밑으로 떨어진 게 한 번도 없어요. 증시로 아, 계속 지금 돈이 들어오는 아, 그래요? 그 돈이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세게 하면서 네. 이 부동산으로 아, 가는 자금이 증시로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헝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피해를 받지만 아, 전체적으로는. 반사적으로 증시가 크게 수혜를 보는 구조예요 지금.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규제 이슈 터져가지고 중국이 그때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연중 최고가 돌파하는 거 좀 놀랐는데 사실 저희 생각도 중국이 이렇게 증시가 좋을 이유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이제 규제 이슈로 부동산의 반사익을 받았는데 그럼 앞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말고 주식 시장을 좀 계속 부양하려는 의지가 아, 있는 건가요? 그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 한 두 달 7월 이후에 보면 중국 위기론 또 심지어는 이제 중국이 저게 기업 죽이게 한다. 네. 그렇게 이제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걸 조금 안을 자세히 정책을 들여다보면 중국 기업 죽이기 아니라 중국 플랫폼 기업 죽이기지 플랫폼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의 전통 제조업 첨단 기술 산업은 제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플랫폼 기업은 그 6대 플랫폼 기업 지금 제재받은 아리바바, 탄센트, 징동, 뭐 이제 메이투안 이런 걸 다 합치면 네. 6대 기업의 매출액이 네. 한 2조 3천억 위안 정도 돼요. 그러면 중국 GDP의 2.3%예요. 2조 3천억 위안이면 그렇죠. GDP의 2.3%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중국이 교육업체를 대대적으로 이제 이 제재하고 또 심지어는 연예엔터 사업에 관련된 제재까지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죽이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로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정부가 규제한다. 지금 이제 규제하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강남 대성이나 종로학원을 이제 사교육 기업을 제재한다거나 네. 또 예를 들면 SM이나 YG 같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을 제재했다고 해서 네. 이것이 민영기업 죽이기라고 볼 수가 있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재를 받았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삼성전자, SKT, 포스코, 현대차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쟁쟁하게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위기고냐. 그거는 이제 우리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미국 투자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미국에 상장된 인터넷 기업에 이제 중국 인터넷 기업에 많이 투자한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 이제 하셨던 공동부유론에 대표적으로 손봐야 되는 업종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었고 그게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크게 이제 손실 본 사람이 바로 아크펀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본에서 크게 손실 본 사람이 바로 손정이고 그래서 손정이나 아크펀드가 캐시우드가 네. 엄청난 손실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한테 그대로 전해온 거죠. 그러나 문제는 중국 본토 네. 중국 본토에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단 한 개도 상장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네. 그 중국 인터넷 기업은 전부 차등 의결권 제도로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5%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네. 10배의 예를 들면 의결권을 주게 되면 50%의 의결권을 가지면은 5%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바바의 마윈 같은 경우도 8% 지분으로 상장을 했는데 경영권을 유지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은 차등 의결권 제도를 이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중국 본태에는 플랫폼 기업이 상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규제로 주가가 폭락한 것은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미국에서 2차 상장한 기업들이 폭락을 한 것이지 중국 본토는 플랫폼 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폭락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가 중국 안에 있는 본토에 있는 테크 기업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네.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은 주가가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뭐 플랫폼 기업을 혹은 뭐 교육 기업을 아니면 뭐 부동산 기업을 규제한다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중국이 한다고 하니까 더 불안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혹은 뭐 그 정치의 특성상 정부가 뭔가 하나 방향 정하고 뭐 규제 한번 시작하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오로지 우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냥 중국 정부 공산당의 마음대로 다 그냥 가는 것 같으니까 이건 내가 개별 기업 투자하는 건 너무 이건 위험한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하죠. 네.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 정부 정책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결과를 많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중국어 간대서 예, 중국 정책을 못 본데 중국이 인터넷 기업들의 규제는 네. 2020년 1월 달에 이미 얘기를 해요. 규제를 하겠다고. 작년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실행을 이제 11월 달에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 그것이 이제 액션으로 나왔을 때 이제 우리는 그걸 처음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지막지하게 하는 걸로 보이지만 얘들은 플랜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공동부유론 뭐 이러는 것도 2020년에 이 플랜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죠. 아, 이미 다 예고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중국은 2025년까지 네.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할 건가가 연도별로 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것만 알면 그러면 투자하기 훨씬 쉽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그 플랫폼 기업들의 대대적인 제재는 네. 거기서 보면 규제받는 기업들이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것을 불공정하게 이용해서 이 이득을 취하는 회사 DD 추싱. 네네네. 그다음에 이 반독점에 해당되는 이제 시장 우월적 지배를 가지고서 이제 알고리즘 마케팅을 하는 것 이거 안 된다. 독과점 업체들. 그게 바로 알리바바, 탄센트 같은 회사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생에 이 비용을 올리는 예를 네. 들어서 교육비를 올리는 것, 네. 또 노인들의 의료비를 올리는 것 이런 거 제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육업체, 부동산업체, 제약업체입니다. 아 그래서 제약이 그렇게 망가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약회사들의 우리 같으면 이제 의료보험의 납품가를 네. 뭐 70% 80% 확 떨어뜨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의료보험의 수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에 있고. 그게 딱 계획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게 부채 비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탄소를 많이 발생, CO2를 많이 발생시키는 환경. 이 네 가지를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면 법치국가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플랜, 2025년까지 플랜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중국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거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랬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 뭐 약간 규제 이슈 터지면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고 저희 대부분 투자자들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소장님 말씀 들으면 이미 다 작년부터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우리 한국은 좀 이게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거를 좀 인지를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질문지에도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왜 중국이 경제 정책 노선을 이제 성장 위주에서 가다가 이제 분배로 바꾸냐 네. 공동 부유로 가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고 하면은 결국은 40년 동안 해온 선불론 여기에 이제 치명적인 후유증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게 뭐 공산주의 사회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나라에서 부자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그 부자의 수준이 포브스 100대 기업에
이게 20명이 랭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최고 부자는 전 세계 부자 랭킹의 18등이에요. 그런데 인당 소득 만 달러 하는 가난한 나라인데 우리가 인당 소득 3만 달러 3배나 잘 사는 나라에 우리는 포브스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1위 부자가 포브스 156등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에. 그리고 드라마는 뭐냐 그러면 중국은 이게 황하강이 넘치면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위장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대로 보면 당태종부터 이게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민심의 분노를 가장 조심하게 이제 다뤄야 된다는 것이 위장자들의 생각인데 네. 지금 중국의 이 상위 1% 소득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 그 소득이 하위 50%에 갖고 있는 소득의 5배예요. 그리고 소득으로 놓고 보면 상위 1% 부자들의 소득이 하위 50% 전체 소득보다가 더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사회주의 기본적인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극단적인 이제 현상을 지금 보이는 것이 중국이죠. 중국이 입으로는 공동부유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사회 불만이 쌓였을 때 나라도 엎어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황하강이 범람하면 왕조가 왜 바뀌냐면 황하강은 하상이 이 바닥이 육지보다 높기 때문에 평야보다 높기 때문에 넘었다고 그러면 다 이제 아, 없어지는 거죠. 아, 깊이가 낮군요. 황하 뭐 양 그 강 자체가 흙이 쌓여가지고 네. 이게 퇴적층이 생겨서 하상이 밑에보다 높아진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터지게 되면 주위로 황하강은 60-70% 흙이기 때문에 아. 우리는 이제 고수부지가 넘쳐도 물 빠지면 그대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것은 60-70% 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평평하게 네네네네. 그렇게 되면 네네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굶어 죽거나 털다 죽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민들이 몇십만에서 몇백만이 생기면 몇만 사는 것이 이 불평등 이제 자기네 기준으로 보면 부자를 먼저 터는 거죠. 양식 있는. 뭐 그렇겠죠. 예. 그리고 부자를 털다가 재미를 내면 그 다음번에 부자보다 더 많은 양식을 갖고는 관가를 털어요. 관가에 불량미가 있으니까. 근데 관가를 털다가 거기서 재미를 내면 나라를 털어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게 중국의 예를 들면 명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주원상이 바로 거지 황제 출신이죠. 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네. 부의 불평등이 제로하고 부자. 이게 극심해지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네. 이것은 사회가 전복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이 부의 불평등의 정도를 보면 네. 지니 계수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지니 계수가 0.5 이상이 되면 이건 전쟁 상태로 얘기를 하고 0.4면은 이건 위기 상태로 얘기를 해요. 네. 지금 2019년에 중국의 지니 계수가 0.47 정도 돼요. 거의 못까지 찼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손대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것은 이제 우아하게 얘기할 때 공동부유라고 이제 이름 붙인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이 이게 절대 빈곤은 없었지만 상대 빈곤을 없애지 못하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정부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그 민심을 이런 걸로도 김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바로 그겁니다. 네, 반드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 저 중국 제약회사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힘들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부유의 기준이라는 것이 네. 이게 최하 5년간은 이 이슈예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우리는 지금 거기 1번 타자로 지금 걸린 것이 플랫폼 기업이고 2번 타자가 말씀하신 제약이라든지 교육 같은 산업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공동부유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것들의 네 가지 산업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중국이 공동부유를 위해서 반드시 육성해야 될 산업도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제 업종 산업에 계속 포커스해서 이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것은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산업하고 계속 가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부스팅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의 이 공동부유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중국식 중산층 만들기예요.
그래서 1%가 50%를 갖는 이 구조를 가운데를 넓히기 위한 건데 그것은 결국은 중산층의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데 네. 그것의 방법은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처럼 네. 하이닉스처럼 비싼 임금을 줄 수 있는 업종을 만드는 것 이게 뭐냐면 중국이 첨단산업, 신기술산업, 신산업 육성에 목숨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전기차가 되고 반도체가 되고 배터리가 네, 되고 네. 이제 4IR 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중국이 이게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하죠. 78년에 도시하고 농촌의 소득 격차가 2.6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도시가 시골의 2.6배나 잘 살았는데 40년 동안 해서 중국이 세계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됐고 엄청난 네. 경제력을 차지했지만 작년에 도농 간의 소득 격차도 여전히 2.6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상대적인 소득 격차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 그러면 도시는 가만둬도 소득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농촌 소득을 올려야 돼요. 어떻게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농업 관련되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첫 번째가 종자 산업이에요. 그래서 단위당 생산량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이제 종자 육성. 두 번째가 농기계라든지 이런 이제 기계화 산업. 그리고 농산물을 이제 유통을 시키는 것.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보면 중국이 라방, 라이브 방송. 네. 이게 빅히트예요. 왕홍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왕홍인데 이것이 왕홍보다가는 예를 들면 신장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어떤 친구가 네. 우리 예를 들면 박막내 할머니 나온 것처럼 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내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하미가 예를 들면 참외를 길렀고 이걸 내가 네. 어떻게 닦고 어떻게 씻어서 어떻게 지금 팔려고 내뒀다는 거를 다 보여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완전히 빅히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매진이고 그 할머니 동네 것까지 다 팔린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유통 채널, 농업 유통 채널 이게 지금 새로운 성장 산업이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시큐리티, 안전이에요. 이 안전 산업이 이게 지금 뭐 최근에 보면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의 플랫폼 기업은 당했지만 네.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국가 데이터로 이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지으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IDC를 짓는 산업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보안을 하는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국방 안전, 네. 식량 안전, 이 안전 산업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중국이 정부가 하고 싶다고 그대로 됩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점인데 네. 이게 이제 사회주의의 그 특징이 네. 무리를 해서라도 목표를 정하면 그대로 밀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여론이 나쁘거나 반대가 네. 많으면 중단하거나 네. 네. 속도 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중국은 목표를 정하면 이건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서방 세계하고 다른 점이고 그것이 부작용도 났지만 방향이 맞았다고 그러면 이제 서방 세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빠른 스피드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뭐 최근 한 석 달 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올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알고 있고 네.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제껴놓고 네. 이제 중국이 지금 잘하거나 잘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밀접하게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잘 모르니까 이제 좀 드린 질문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뭐 시총 1위는 무슨 술 회사일 거고 그다음에 뭐 해외까지 다 따져보면 무슨 저 알리바바, 바이두, 뭐 텐센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정말 잘 큰 회사들일 텐데 이 회사들은 그러면 중국이 키웠던 회사예요? 아니면 그냥 뭐 알아서 해봐 했는데 이렇게 알아서 잘 큰 회사들인 거예요? 중국이 뭐 정책적으로 밀어줬던 회사입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지금 다시 이렇게 밀어주는 뭐 말씀하신 것 같은 농업이라든지 뭐 안전 혹은 뭐 전기차 이쪽으로 이제 당연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전에 했던 게 그런 방향으로 해서 큰 게 아니라면 잘못 잡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이제 규제 샌드박스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인터넷이라는 거 모바일이라는 거 자체가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자유로운 규제 샌드박스를 준 거죠. 너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놨더니 이게 네. 가입자가 인터넷이 10억 명이고 모바일이 16억 5천만이에요. 네. 미국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규제를 안 하는 바람에 전 세계 1등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근데 이것의 이제 점유율이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기업이 시장 점유율의 60%, 90%, 100%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해요. 그런데 민간 기업이 점유율이 70%, 80%, 90% 간 거죠. 그래서 이건 국외 기업하고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제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인터넷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그걸 치워버린 거죠. 치우고 바로 교통 경찰을 갖다 붙인 겁니다. 네네네. 그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당했던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제재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세장 경제라는 말을 써요. 세장? 그렇죠. 세장 안에 새가 있어야 되는데. 버드케이지. 그렇죠. 네. 버드케이지 안에 새가 있어야지. 네. 새가 너무 커가지고 세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새는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그 새를 다른 새로 바꿔야 된다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주의인데. 네. 문제는 이제 중국은 왜 우리가 봤을 때 인터넷 기업을 저렇게 때려잡냐. 네. 그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네. 그게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중국은 인터넷 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요. 네. 그 중국에서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네, 네. 이 바둑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 이세돌 구단이 이제 한 번 이기고 네 번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포세즌 호텔에 네. 이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네. 포세즌 호텔의 전기 기사입니다. 코드 발라 툭 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그렇게 바둑을 잘 두는 것은 전 세계 바둑 기사들이 쓴 기보를 그렇죠. 그걸 실시간으로 구글 네트워크를 통해서 체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에. 알파고가 우리 이세돌 구단하고 비슷하게 또는 더 잘 바둑을 두는 커제 구단이라고 있어요. 커제. 에. 중국에. 네. 커제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그때 커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세돌은 안 돼.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5대 빵으로 졌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바둑을 두냐에 따라서 승부가 달라집니다. 중국에서 바둑을 뒀다 그러면 커제가 5대 빵으로 이겨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에서는 구글이 안 돼요. 아. 그래서 네트워크 BB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유튜브도 안 되죠 중국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그렇듯이 유튜브 서방 세계에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얘들이 못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인터넷 기업을 플랫폼 기업을 규제를 하더라도 이것이 첫 번째는 1등하는 아리바바를 규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2등, 3등, 4등의 점유율이 높아질 뿐이지 이것이 시장이 없어지거나 또는 외국 기업이 그 셰어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 파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서방 세계 눈으로 보면 무지막지한 규제를 하는 이유고 만약에 시장이 개방돼 있었다 그러면 네.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있었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 셰어를 외국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아직 폐쇄 시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황당한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네.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이 무지하게 이 액션을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파이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교통증을 빨리 하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왜 이제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을 데이터를 그렇게 심하게 관리하냐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미중의 전쟁을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국이 지금은 무역을 가지고서 하지만 네. 무역에서는 미국은 중국을 이기기 어려워요. 제조업에서는 세계 1등이 중국인데. 뭐 그렇겠죠. 근데 결국은 네. 이것은 서비스 시장을 개방을 해서 거기서 돈 털어가는 것인데 서비스 개방은 특유의 인터넷하고 금융이에요. 금융시장 개방. 그런데 이게 인터넷 서비스 시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반드시 요구하는 시장이고 네.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개방해야 돼요. 개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게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이 만리장성의 온실 속에서 큰 중국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냐. 제가 볼 때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경쟁력이 안 된다는 거죠. 알리바바도 그래요?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보호해 준 이 보호틀 안에서 자라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인터넷 기업이 들어왔을 때 중국 기업을 보호하는 방법은 네. 거꾸로 반독점법으로 지금 알리바바를 잡았듯이 외국 기업도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외국 기업도 바로 당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지금 중국의
뒤에 숨어있는 전략이야.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반독점을 보면 우리는 1등 하는 놈만 51% 가진 놈만 제재한다고 되지만 중국에 보면 반독점법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두 개 기업의 점유율이 75%를 넘어가면 규제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리바바하고 징동이 75%면 두 개가 네. 규제 대상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마존이 시장 기반에서 들어왔을 때 네, 네, 네. 아리바바가 45%, 징동이 예를 들어서 20%. 그리고 아마존이 이게 5%만 지분을 가지더라도 세 개 회사를 합쳤을 때 75%가 되면 요거 전체가 반독점법에 들어가요. 규제 가능한. 바로 아마존도 규제로 묶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지금은 이게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것 같지만 네.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미국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도 그 틀 안에 묶어버리면 중국 시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그 뒷부분에 감춰진 음흉함.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빅픽처는 있네요, 중국 정부가. 당연히 있죠. 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제 겉에 것만 보다가 보니까 네, 그 안을 네, 들여다보면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막 중국 1등 기업 때려잡고 하는 게 중국 정부한테 뭐 밉보이고 뭐 시진핑 눈 밖에 나서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멀리 보면 이제 미국의 인터넷 업체들이 중국에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그 파일을 키워나가는 미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잘 때려잡기 위해서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미국이 네. 그러면 미국은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도 알지 않을까요? 그 전략 모르는데 네. 법을 이미 만들어 놨잖아. 지금까지는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인앱 규제 그거 하잖아 구글 네. 그거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한국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중국이 머리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뭐 중국 지금 시장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해서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고 뭔가를 좀 사볼까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농업 관련돼서 뭐 종자라든지 농기계 유통 뭐 이쪽 아니면 전기차 안전 요 관련된 산업이 어쨌든 중국이 굉장히 좀 밀어주는 산업일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는 네. 지금 최근 그 한 2, 3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소비재, 뭐 제약, 인터넷 이 세 군데에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많이 몰입이 돼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2020년부터 갖고 들어온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네. 이 세 가지, 네 가지 산업들이 다가 제재 대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명확하게. 그런데 반대로 이게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들이 네 가지가 보인다고요. 네. 그럼 우리로서는 이게 제재를 받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육성하는 쪽에 그쪽을 보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하는데 네. 어떻게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가냐. 그게 미스테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국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이 제재하는 것은 이 SIMC 중신국제라는 반도체 회사하고 SMIC 네. 그다음에 하웨이 두 개만 제재하는 것이지 네. 다른 회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미스언더스탠딩 있는 거고 중국이 반도체를 제재한다고 하는데 10나노 이하의 기술로 만드는 제품만 제재하는 것이지 그 이상 14나노, 28나노 이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 하고 있는 것은 가장 최첨단이 14나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14나노, 28나노 이쪽은 미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이게 코로나 이후에 IT 기계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네네네. 중국이 뭐 수출이 한 달에 26%씩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그게 다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초황이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를 부양한다는 측면보다도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14나노보다 몇 단계 뒤인 28나노 정도 기술을 가진 기업이면 앞으로 10년 동안 법인세를 0으로 해줘요. 25%를 0으로 해준다고요. 전 세계에서 이런 조치를 한 데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중국 반도체 회사 28나노 정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은 네네.
작년 대비해서 순이익률이 25%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네. 그런 이유가 뒤에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장비나 재료 소재를 중국은 국산화가 안 되기도 수입을 하잖아요. 네네네. 수입을 하는데 관세를 0으로 해줘요. 0? 제로로. 아 그래요? 안 받는 거죠 관세를.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네. 중국의 지금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저것이 이 제재 속에서도 이 주가가 항세로 가는 것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네, 네, 네. 이제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온 결과를 놓고서 이제 계속 보죠. 네, 그것도 네, 보시면 네. 하웨이가 그 2020년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2위였어요. 네. 애플보다 더 높았는데 네. 금년 들어서 하웨이가 핸드폰 사업을 접어요. 스마트폰 사업을. 이유는 야. 미국이 제재하면서 그렇죠. 스마트폰에 들어간 AP칩을 못 구해서. 그런데 문제는 놀랍게도 7월 달에 샤오미의 월별 판매 대수가 우리 삼성전자를 넘어갔어요. 아. 1등을 한 거죠. 네. 그 이유가 엄청.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기업을 제재해도 그 파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2, 3, 4등. 중국 안에 있기 때문에 1등이 깨지면 2등이 그 수혜를 가장 많이 입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이제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서 제일 위협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근데 그때도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회사 하나 파산했다는 뭐 뉴스도 들리고 막 100조를 투자했는데 점유율이 뭐 1%도 안 된다.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D램 반도체 자급을 좀 늘려야 된다. 예전에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메모리 쪽은 이게 여전히 중국이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그게? 도전을 하죠. 하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있는 실리콘 반도체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미국의 기술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그렇게 되면 뭐냐 그러면 최첨단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D램 같은 경우는 10나노급 정도를 만드는데 네. 20나노나 30나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14나노 이상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지금 최첨단 제품은 만들 수 없지만 레거시 제품 이것들은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떨어진 제품은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기술을 캐치업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지금 노리는 것은 뭐냐면 판을 엎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도 그렇지만 실리콘을 베이스로 하는 반도체 이게 아닌 새로운 기판 자체를 바꾸는 거. 그래서 결국은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갈륨 아세나이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 반도체에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답이고 지금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브로킹을 들어왔기 때문에 네. 또 메모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마이크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철저하게 봉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 미국 때문에 적어도 5년 이상의 추가적인 시간을 벌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메모리도 그렇지만 이게 무슨 기술의 문제 뭐 5나노, 3나노, 2나노 얘기를 하지만 지금 메모리든 반도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비의 문제인데 5나노 이하 상으로 가려면 이제 EUV 장비가 필요한데 EUV 장비는 ASML이 연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50대가 안 돼요. 그런데 네. 지금 반도체 라인 하나당 한 10대에서 20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라인 하나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요? 그런데 삼성도 만들고 있고 하이닉스도 만들고 있고 지금 이제 TSMC는 3개를 만든다고 그러고 인텔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100대 이상을 만들어야 이게 가능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공장을 짓기는 짓지만 생산이 될 수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게 5나노, 3나노는 네. 드라이브 샷이다. 드라이브 샷 쳐가지고 또 못 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뭐 네. 미국하고 TSMC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장비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왕이 부장이 오늘 이제 우리나라 왔죠? 그 뭐 메시지가 좀 있었습니까? 뭐 좀 해석할 만한 부분이 좀 있었나요? 뭐 그런 것들은 네. 아직 두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 지금 베트남에서 굉장히 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이 미국을 발 못 붙이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 강한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아미커브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아프간에서 발을 뺀 미국이 익스큐즈를 하는 것의 이유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국에 집중한다고 하면은 가장 이제 관리해야 될 나라가 세 나라죠. 네. 한국, 일본, 대만 바로 붙어 있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 지금 대만하고 일본은 이제 미국과 굉장히 밀착돼 있는 반면에 네. 한국은 약간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이제 한국을 세게 몰아붙였을 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됐을 때 이게 미국 쪽으로도 가까워지는 위험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국은 뭐 그 미국과 한국의 동맹 부분을 끼어들기보다는 아마 이번 방문에서는 내년 북경 올림픽에 대한 네. 그때 그 협조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올림픽에 대한 협조요? 그렇죠. 참가를 해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미국이 북경 올림픽을 지금 보이콧하려고 한다고요. 그래도 미국이 빠져버리면 유럽이나 민주국가들이 다 빠지면 북경 올림픽은 동경보다도 더 썰렁해지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2008년 이후에 네. 이 북경 올림픽을 그 사이에 중국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한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을 한번 보여줘서 판을 갈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손님이 줄어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아니 근데 올림픽 안 갈래도 뭐 명분이 좀 그럴듯한 게 있어야 되는.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신장의 인권 문제. 아, 그래서 네. 원래는 뭐 인권 문제는 올림픽 정신에 그 적합하지 않은 아이템이지만 네. 뭐 한다면 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만약에 미국하고 일본이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한국이 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이제 원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로서는 큰 부담은 아마도 이 북경 올림픽에 한국을 이제 인바이트하고 네. 반드시 참석해 줘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미국이랑 유럽들 안 가는데 우리만 가기도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이제 선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미국하고의 동맹을 가는 데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외교 측면이 아닌 경제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미국과 이제 일본이 가지 않는데 한국이 갔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한테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은 굉장히 커지지만 정치 외교적인 부담은 이제 다시 커지는 네. 이제 그게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이제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중국이 그걸 노리는 거죠. 아, 자기 밑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베트남에서 얘기한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스탠스로 한국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은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내년에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정부하고 뭔가 큰 약속, 깊은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지켜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집중을 한국에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네. 이제 중국으로서는 조금 호의적인 태도를 네. 아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뭐 방문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우아하게 서로 끝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근데 어떻게 어떻게 되면 뭐 현명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가면 근데 이제 소장님 생각은 미국은 좀 올 그 참석할 가능성 별로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네.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 이유. 전 세계를 다 보여주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기술을 훔치는 짝퉁의 나라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미국보다도 더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북경의 그 올림픽 경기장에는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바로 이제 CBDC 이 전자화폐로 거래를 할 것이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도시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기술 짝퉁국의 이미지를 하나를 깨끗이 해소하고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 코로나19의 발병국으로서의 책임 이걸 이제 피하기 어려운데 중국이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방역한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북경올림픽 때는 마스크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면피 네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미지 개선의 절호의 이제 광고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용인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그걸 용인을 하고 참석한다고 하면 미국한테 뭔가 선물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도 네. 이제 협상이 이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나 또 예를 들면 지금 미국한테서 살려고 했던 2천억 불의 무역 이제 이 상품을 중국이 실행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폭적으로 사준다든지 그런 바게닝이 아마 내년 2월 전에 적어도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뭐 이번 바이든 정부가 결코 호락호락한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당대 최고의 중국 전문가를 미국이 뽑았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78년 수교 이후에 40년 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네. 어떻게 보면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네 명의 지도자들하고 다 협상하고 내각을 해본 고수 중에 상고수예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번 올림픽에서 미국은 충분히 얻을 것을 아마 내포할 가능성이 높죠. 아 좋은 방법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뭐요? 양쪽으로부터 욕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뭔데요? 우리가 그때 때 맞춰서 국제 대회를 우리가 여는 거예요. 무슨 국제 대회? 갑자기 네, 갑자기 하나 열어갖고 아, 우리나라 지금 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 어, 미안해 뭐 이렇게 근데 어, 안 되나? 예 그건 네. 좀 너무 아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뭐, 근데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좀 통화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 내용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 전화를 한 거냐 이제 네. 이럴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게 서로가 떠보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중국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지금 뭐 통상은 올림픽을 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이제 서로 준비하고 왕래가 이루어져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코앞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진짜 의도가 뭔지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지금 두 나라 간에 본격적인 협상이나 뭐 이런 것이 되려고 하면 네. 첫 번째는 체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내각 안정이 됐고 새로운 정책을 할 준비가 이제 요 땅에서 내년도에 아마 굉장히 강한 압박이 지금 들어올 건데 중국은 내년에 이제 시진핑 3기 정부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도가 어느 정도 공격을 할 것인가 거기서 간보기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보기 할 때 뭐 갈수함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아한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상대의 우중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양해를 해야 되는가 또 상대는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가에 감을 잡는 거죠. 그래서 금년은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을 세게 공략을 하게 되면 제조나 무역에서 문제가 되면 생활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중국도 지금 경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이 미국과 지금 불필요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을 위한 전쟁 준비, 때 상대 의도, 뭐 그리고 더욱이 이제 큰 이벤트인 올림픽이기 때문에 네. 아마 탐색전 정도. 그래서 탐색전 할 때 뭐 얼굴 붉힐 일이 없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네. 양국이 정상회담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의례적으로 90분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네, 네. 이제 서로의 의도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십니다. 자 오늘 우리 아, 전병수 선생님 하여튼 우리 전병수 선생님한테 뭐 여쭤보면 뭐 그러니까요. 주저함 예. 아침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술술술 네. 마치 이 대답 이 질문만 기다렸다는지 해주시니까 너무 아, 네. 잘 중국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아 그나저나 끝으로 아, 중국 제약 바이오가 앞으로도 H, 좀 H 제약이죠. 저요? 네. H도 있고 맞죠? P도 있고 P는 또 뭐야? P도 갖고 있어. P가 아 뭔지 알 것 같아. 네, 했는데 제가 마이너스 한 3, 40씩 되고 있거든요. 네. 역시 또 고점에 물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 마음이 좀 아픈데 어, 당분간 한 5년 동안 어렵다고 하니까 빨리 농업으로 한번 갈아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저녁 시간 꽉 채워주신 아, 우리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앞으로도 중국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우리 3% 시청자분들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